안녕하세요. 영어 얘기하는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영어 도서관을 약 4년 정도 다니면서 영어 공부를 한 친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영어 독해 능력이 거의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랑 약 4개월 정도 공부를 했거든요. 자, 저랑 4개월 정도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공부 효과가 나타나는지 한번 봐볼 것이며요. 제가 더 하나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저랑 같이 공부한 이 친구가 엄청나게 좋은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영어 학원이나 영어 도서관에 다니면 이렇게 좋은 머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부 방법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와 인터뷰 지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왜안 시작하냐고요? 좋아요가 안 눌러졌어요. 뭐야? 이거 뭔지 기억나? 네. 이거 뭐야? 이거 처음 한거 아니에요? 처음에 네 학원에 왔을 때 테스트 했던 거잖아, 네. 이거. 네 이거 왜 했어? 못했어? 해서? 못했죠. 못했죠. 지금은 할수 있겠어? 네. 그치? 아주 잘하겠죠. 네. 이렇게 여기 지금 유은이 네가 공부하고 있는 책 맞지? 네. 와, 야, 네 권이라네. 유은아, 네 영어하고 몇년 다녔어? 얘기하기 저 5분 전에. 이제 몇 달밖에 안 다녔는데. 아니. 아, 저는요. 4년 다닌 것 같아요. 4년 정도 다닌 거지. 야, 학원을 4년이나 다녔는데 이걸 해석을 못해야. 어? 못했죠. 네 그러면 4년 동안 다니면서 다른 학원 네. 주로 뭐 공부했어? 약간 직독 짓기보다는 그냥 듣고 푸는 거나 그런 거? 아, 단어? 그래? 단어? 문법 공부도 많이 했냐? 별로 많이는 안 했어요. 아, 문법 공부도 안 했어? 그럼 독해 위주로. 근데 혹시 원서 읽는 데막 그런 데 다녔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독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독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네, 듣고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왜 이걸 해석을 못해? 그러게요. 니가 언제 왔냐면, 니 언제 온지 기억나냐, 유연아? 이때 왔네요. 이때 왔네, 11월 1일. 그러면 딱 4개월 공부했다. 네. 5개월 차잖아요. 네. 유연이 어디 한가 한번 봐볼까? 유연이가 이 친구가 잘합니다. 잘해. 참 희한하죠. 이렇게 잘하는 친구도 이런 기본적인 해석을 못해요. 제가 처음에 얘 밀었더니. 얼마나 잘하냐면 잘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저랑 공부하면 이 기초 공독해 두번 또는 세번 하거든요. 근데 유은이는 거의 한 번만 준것 같아요. 여기 약간 뒤쪽으로 한번 딱 가볼까요? 이렇게 뒤쪽으로도 이렇게 거의 다 했는데 뭐빈 것은 말로 이렇게 했는데 뒤쪽으로도 이렇게 가도 별로 잘 틀리지가 않아요. 잘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유은이 이거 한달 이거 한 달했냐 두 달했냐 이거? 두 달, 한 달? 두 달. 한 내가 달, 지금 조금 물어보는 거예요. 더? 한달좀 조금 더 네. 했는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유은이가 이 기초편을 끝내고 한 게, 이제 기초 심화편을 하고 있는데, 기초 심화편은 많이 안 시키고, 니 이거 숙제 몇 장이오니? 3장 정도요. 요걸 3장이나 해와, 이거? 네. 2장, 3장 하잖아요. 아, 두장 해오겠지, 뭐, 3장 아니, 3장 할 해오겠지. 때 있어요. 기초구문 독해를 끝내고, 제가 하는 게 이제, 리더스 뱅크를 하는데, 3권을 했다고, 유은아, 이거? 네. 3권을 시작했는데, 제가 이제 이번적으로 리더스 뱅크는 책을 해석을 쓰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리더스 뱅크가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니에요. 이렇게 기초 심화랑 비교했을 때 어때? 이거하고 이거 어떤 게더 쉽냐?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요. 문장의 구조가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이게 지금 4권이거든요. 근데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친구는 지금 3권을 이렇게 끝내고 이렇게 4권을 하는데도 이거 숙제를 해보냐 이거는? 네네. 뭐 학원에서 뭐 하고 가냐 이건? 이거 단어 외우고 틀린 거 고치고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제가 기본적으로 이 기초 구문독해가 끝나면 보통의 아이들한테 이런 거막 설명하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단어만 암기를 하고 보내면 돼요. 그럼 주부들이 이렇게 풀어봐요. 이렇게 다 맞죠? 거의 다 맞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에 나오는 기초 구문독해보다 훨씬 더 문장의 구조가 쉽기 때문이죠. 이렇게. 문법이 들어갔는데 문법이 언제 들어갔냐? 3달 전쯤에? 여기 있다. 1월 8일에 들어갔네. 그러니까 기초 구문 독해를 네한두달 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초 네, 구문 독해를 한두달 끝냈으니까 했죠. 그러죠. 문법도 잘해요. 야, 문법 쉽냐 어렵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마 내 생각엔 책이 좋아서 그럴 거다. 맞아요. 여긴 진짜. 여기 그렇게 많이 틀리냐? 이거 뭐야? 아, 너무 어려웠어요. 12시제. 12시제. 진짜 어려웠어요. 어려워. 하다 보면 금방 할까요? 그래서 문법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대부분 아이들이 듣기는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오늘 이분이 이렇게 처음 했는데
하나 틀렸냐? 두 개 틀렸냐? 두 개. 이렇게, 두 개 틀렸어요? 두 개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떨까, 해석 능력이 좋으면, 안 틀리는 것 같아요, 듣기는.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래서 지금 유은이가 공부하고 있는 책은 이렇게, 독해책 한 권, 문법책 한 권, 기초문독회 한 권, 그 다음에 단어장 듣기제가 총 다섯 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은아, 네 단어, 네 와가지고 몇 개나 이거, 이건? 저 이거 두 개, 두 챕터 외우죠. 두 챕터 외우냐? 네. 어, 그렇구나. 그리고 오면은 이거 두 챕터 외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거. 있는, 여기 있는 단어에, 단어, 이거, 이건 세 챕터냐? 네네네. 3강 정도 외우고 가고. 학원에 와갖고 단어만 외우고 간다. 아니. 영어의 기본은? 단어긴 해요. 단어야, 단어. 그렇지? 공부 방법을 바꾸면 훨씬 더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그렇지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 해석부터 해야 돼. 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해석이다.